우리나라의 산업 활동을 보여주는 세 지표, 바로 산업 생산과 소비 그리고 투자죠. 지난달에 이 세 지표가 일제히 증가했는데 특히 반도체 경기 회복이 눈에 띕니다. 경기가 개선될 수 있는 건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안지혜 기자. 네, 안지혜입니다. 네, 세 가지 지표가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는 게 흔히 발생하는 일은 아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지난 5월 이후에 넉 달 만의 일입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달보다 1.1% 늘면서 두 달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. 특히 제조업 생산이 1.9% 늘면서 전반적인 생산 증가를 이끌었습니다. 무엇보다도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졌습니다. 앞서 들으신 삼성전자의 3분기 반도체 적자폭 감소로도 체감할 수 있듯이 지난달 반도체 생산은 전달보다 13% 가까이 늘면서 두 달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.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24% 가까이 뛰면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. 통계청 관계자는 관공업과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3분기 들어서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. 네, 생산은 강한 회복세고 소비나 투자 쪽은 어땠습니까? 네, 두 지표도 비교적 견조했습니다.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.2%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설비 투자의 경우 8.7% 늘었습니다.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나라의 3분기 국내 총 생산 GDP가 2분기보다 0.6% 늘어났다고 속보치를 발표했는데요. 이번 9월 산업활동 성적을 반영하면 확정치는 이보다 더 커져서 올해 정부가 제시한 연간 성장률이 1.4%를 웃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.